오케이, 아이고, 간식 많이 주셔야죠. 간식 많이 잘했다고. 좋아요. 담임이니 다이어리. 안녕하세요. 저는 소음이에요. 저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놀러가요. 아, 주아랑. 강민이 그리고 소미와 즐거운 모닝 드라이브를 하며 도착한 이곳은 바로 에버랜드에서 운영하는 에버떡독입니다. 강민이가 에버랜드에서 할로윈을 즐겨야 한다며 한 달 전부터 준비 딴데이 하고 에버랜드로 갈 찰나 우리 소미를 혼자 빼놓고 가기도 그렇고, 아유 어쩌지, 이를 어쩐다, 우리만 놀러가도 될까, 이런 고민하던 그때 에버랜드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돌봄 서비스 에버떡독을 발견했지 뭡니까? 럴스 이럴스! 똥꼬발랄 소미가 뛰어놀기 딱 좋은 곳입니다. 아이 똥꼬발랄. 정말 넓더라고요. 선생님과 소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다양한 서류에 사인도 했어요. 안전은 중요하니까요. 그 사이 우리 니니 소미랑 잘 놀아주고 있습니다. 이곳이 보호자 클래스를 진행할 강당이에요. 소미에게 간단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소미를 보호해주실 선생님입니다. 옳지, 아이 잘 먹네. 옳지. 앉아 가르친 적 없어요? 없는데 지금 하고 있죠. 이거를 강화시켜줘야 되는데. 옳지. 앉을 때 칭찬해줄 거예요. 앞으로는. 그리고 앉을 때만. 앉을 때만 칭찬. 해볼래요. 저 해볼래요. 그냥 에버톡톡에 애견호텔처럼 맡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에버랜드 전문 수의사 선생님, 사육사 선생님의 보호 아래 견주가 에버랜드를 퇴장시까지 잘 돌봐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처럼 강아지를 처음 키우는 견주들에게는 꼭 필요한 에버톡톡 보호자 클래스를 통해서 반려견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또 훈련시키는 법도 배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박 대박! 앉아, 비트 붙여주세요. 앉으려고 하는 타이밍에 앉아 비트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먹이를 손에 쥐고요. 안 열어줄 거예요. 밖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소미, 손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선생님 얘기 맞고 싶다면, 네, 이렇게 손, 방금 손 쓰는 거 보셨나요? 그럼 그때 이제 칭찬해줄 거예요. 손에 쥐고, 살짝 보여주세요. 이제 뺏기면 안 되고. 이거를 먹기에 손 올려줄 수 있고. 먹이를 먹기 위해 손을 올릴 때 그때 간식을 주면서 칭찬을 이렇게 주는 거네요. 어이구 우리 소미 오구오구 똑똑해요. 이렇게 올릴 때 오구오구 우리 소미 천재 아님. 엄마는 팔불출 우후후. 느린 그림으로 보실게요. 이랬다는 거, 정확히 터치했다는 거. 열라구 열란 말이야. 자, 이번에는 가니린이가 강아지가 되어 거꾸로 훈련을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강아지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지금 가니린이가 강아지 클리커를 손에 들고 있는데요. 개를 춤추게 하는 클리커 트레이닝을 지금 배워볼 거예요.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 이 클리커 소리가 딸깍하고 나면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반려견에게 인식시켜줄 수 있다고 하네요. 와, 소미를 키우다 보니 이런 걸 또 알게 돼요. 뿌듯뿌듯 신기신기. 선생님들께서 먼저 시범을 보여주고 계세요. 자, 잘 보고 서로 훈련하는 강아지 역할 해봐야 되니까 저의 강좌에서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한 분이 강아지가 되고 또 다른 한 분이 견주가 돼서 대화 없이 클리커와 간식만을 통해 견주가 정확히 뭘 원하는지 알아내는 시간.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케이, 끝! 맞죠? 감기 맞아요? 자, 간니가 강아지가 되고 닌니가 간니 강아지의 견주가 된 상황에서의 훈련 들어갑니다. 자, 과연 간니 강아지는 닌니 견주의 미션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지금 왔다리 갔다리. 아이고야, 오른쪽이 맞나 왼쪽이 맞나 앞뒤.
우리 소미가 언니들 뭐해?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닌니가 원하는 방향을 가야 클리커가 눌러지면서 사탕이 주어지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시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 사이로 색깔 한번 보는데요. 오케이, 야구! 간식 많이 주셔야죠. 간식 많이 잘했다고. 좋아요. 이번엔 역할을 바꿔서 닌니가 강아지, 간니가 견주입니다. 간니의 미션은 이날 같이 동행한 외할머니께 가는 것인데요. 과연 닌니 강아지는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자꾸 반대로만 가는 닌니 강아지! 한참을 헤매다가 성공! 에버톡톡에서 안내견 교육을 받고 있는 주공이 등장! 소미가 태어나 처음으로 친구를 만나는 순간이에요. 처음에는 소미가 살짝 긴장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똥꼬발랄 소미가 주홍이에게 엄청 관심이 많고 엄청 깨발랄하다고 하네요. 그러다 주홍이 언니한테 혼낸 뉴스가 주홍이 언니 저 큰 꼬리에 한번 철썩 맞으면 아프 아프 조심해 뉴스 귀염둥이. 주홍이 언니가 훈련 시범을 보여주려 잠시 들렀습니다. 자, 주홍이 실력을 잠시 보실게요. 어우, 절도 있는 동작을 보소. 우리 소미에게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세. 와, 우리 소미 훈련시키면 주홍이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아이쿠, 전 그냥 놀래요. 저는 소미니까요. 이어지는 훈련, 이번엔 기다려. 어우, 기다려 훈련 좋다. 먹개비 우리 소미, 맨날 먹는 것만 보면 사죽을 못 쓰는 먹부대장 우리 소미. 반려견 키우시는 우리 니블리분들도 이 훈련법 한번 꼭 따라해보세요. 꼭이요. 간이니니가 가장 하고 싶었던 훈련은 소미 손, 그리고 소미 먼저, 소미 빵야. 이 세 가지를 너무 하고 싶어해서 지금 맹훈련 중입니다. 주홍이 언니와 간이니니 언니가 다들 무릎을 꿇고 소미에게 응원의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무릎은 왜 꿇고 있는 거야? 오, 뒤집어! 뒹굴뒹굴! 이게 바로 1단계 훈련이라고 해요. 아, 강아지를 이해시키고 또 이해하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네요. 열심히 연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 주홍이 잘하네요. 악수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와, 우리 소미도 좀 하자, 응? 꼬리 조심! 우리 소미 신났어요! 훈련 재밌게 마치고 주홍이의 재롱을 보고 있어요. 아, 정말 잘하네요. 선생님이 훈련을 잘 시켜서겠죠? 아이쿠, 소미야! 주홍이 안녕! 반가 반가! 와, 너 정말 멋지다! 간이린이 언니 아들 에버랜드에서 노는 동안 우리 소미 꼭 잘 봐줘야 돼. 주홍이 화이팅! 오고구 착한 거 순둥순둥하네요. 똥꼬발랄 우리 소미는 주홍이 언니 뒤만 졸졸 쫓아다녀요. 주홍 바라기! 소미의 생애 첫 산책을 이렇게 에버 똑똑에서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 너무 좋다는 거. 그러다가 긁기. 도깨방정 떨기. 쫓아가기. 아유, 소미 바쁘다 바빠. 오, 냄새를 맡기도. 많은 발전을. 와우, 라이스 라이스 라이스. 교육을 마치면서 잔디밭이 있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풍경 엄청 좋고 공기 너무 맑고 이 좋은 풍경 속에서 소미가 뛰어논단 말입니까? 이거 실화? 정말이지 바깥 땅을 밟는 첫 번째 날이다 보니 우리 소미에게 너무나 소중한 순간이에요. 애견 호텔이나 애견 카페나 이렇게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너무 좋네요. 우리 소미 낙엽을 너무 좋아합니다. 운동장에 있는 낙엽을 다 먹어버릴 것만 같은 낙견적인 낙엽 팍팍. 아이고 잘 뛴다. 어이구 어구구. 아우 신나.
이곳은 이제 밤까지 지낼 방인데요. 공간도 아주 넓고 신기한 장난감들도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좋았던 건 이렇게 개별적인 방이 있는데요. 넓이도 보통의 애견 카페 호텔과는 비교가 안 되게 넓고 또 개인 미니 운동장도 있어서 아가들이 힐링하기 딱 좋을 것 같죠? 니니야, 거긴 왜 들어가냐? 이그! 자, 이젠 간이니니 언니들 에버랜드로 놀러갈 시간! 아쉬움에 바이바이를 합니다. 그런데 소미 표정이 빨리 놀러가라고 소미는 주홍이 언니야랑 놀 거라는 표정인 것 같네요. 으그! 우리 소미! 에버톡톡 선생님과 주홍이 언니랑 재미나게 놀아요. 이따 밤에 보자! 알라비 하트 뿅! 뿅! 보고 우리 소미가 뭐라고 할까? 그러게. 어떤 반응일까? 그렇게. 기대됩니다. 우와, 언니 좋아하는데? 언니 알아보는 거야? 소마 이거 누구게 소마? 소미, 엄마의 선택 탁월하지? 오늘 에버톡톡 온 건 너무 잘했지? 엄마 칭찬해주세요. 뭐라고? 자주 오면 칭찬해준다고? 이